자,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김영익 교수님과 함께 네. 지금 현재의 뭐 장 상황이라든지 또 워낙 여러 시나리오, 여러 모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만드셔갖고 네. 또 저희에게 인사이트를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익 박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제가 네. 딱 보니까 한 달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3월 10일 날 불러서 왔었는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급할 때 진짜 막 죽을라 그럴 때 우리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막 죽을라 그럴 때 모셔놓고 시장 좀 나아졌다고 또 저희가 게을러졌었네요. 네, 우리 박사님을 기다린 또 팬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장이 어려워진다 싶을 때 꼭 우리 김영익 박사님을 그러니까. 호출해달라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불안하시고 뭐 잘 모르겠고 네. 앞날이 지금 아주 그 짙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짙은 안개에 가다가 갑자기 이 벼락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하신다는 그래서 거거든요. 먼저 좀 여쭤보자고. 네. 어떻게 다 올랐습니까? 아니면 아 바로 갑니까? 내가 정프로화 되는 것 같아.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까?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 조금 더 가나 아니면 끝인가? 그게 아주 논쟁점이거든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좀 조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저는 한 5, 6월까지 뭐 지난 거 3월에 와서도 제가 5, 6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주가가 급락했던 지나치게 이제 저평가됐거든요. 특히 우리 주가가 네. 그 지나치게 저평가된 국면이 약간 해소되는 국면이다. 그런데 결론은 제가 이게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게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충격이 하반기 올 텐데 아. 그 이전에 상승 국면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런 조금 되돌리는 국면은 남아있으나 예. 결국은 예. 5, 6월이라는 게 아니 근데 5년 너무 긴데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이다니까.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예. 5년 그 상승이 마무리 상승 반전이 마무리되면 예. 굉장히 큰 하락이 또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현재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교수님 생각에는 아, 한 5, 6월까지는 조금 그래도 놔뒀다가 뭐 그쯤에서 좀 정리하는 게 좀 현명한 전략일 수 있겠다. 예. 네, 그렇게. 근데 뭐 제가 지난번에 그 3월까지 많이 하라고 4월부터 조금 상승하시다 해서 5, 6월 조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근데 4월이 제가 생각보다 지금 좀 더 빨리 올랐어요. 빨리 왔죠. 예. 어. 그러면 그 시기가 좀 앞당겨졌어요. 아. 예. 저도 지금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이 4월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네. 어디가 딱 고점이고 어디서부터 사야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박사님께서 오늘 해주신 메시지는 한국 주식은 항상 디커플링 된다. 예. 미국 주식 올라갈 때 못 오른다 예. 이러는데 요즘 거꾸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한국 주식의 상승 탄력이 더 좋다. 예. 저평가 해소. 예. 그게 좀 추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뭐 장기적인 측면인데요. 저는 네. 장기적으로 우리 주가가 명목 GDP만큼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네, 과거 통계를 보더라도 그래요. 이 그래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그래프 어떤 내용인가요? 예, 10페이지 그래프인데요. 예, 제가 우리나라가 명목 GDP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명목 GDP를 설명 변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네. 적정 주가를 한번 추정해 봤었어요. 예,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런데 현재 1분기 현재 우리나라 적정 주가가 한 2,390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근데 3월 말 기준으로 1,754였으니까 예. 한 27.4% 27% 정도 저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명목 GDP에 대비해 보면 예. 한 27% 저평가 예. 상태다. 근데 과거 보면요. 예. 1981년부터 우리나라 명목 GDP가 연평균 10.6% 성장했는데 주가 지수 코스피는 12.9%. 예. 그다음에 2000년 이후로는 좀 수익률이 많이 낮아져서 6.1% 했는데 주가는 7.6%. 그래도 주가가 훨씬 더 아웃퍼폼 했네요. 예. 그거에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거로 추정해 보면은 현재 주가가 3월 말 기준으로 한 27% 명목 GDP를 저평가되고 있다. 물론 그 이후에 3월 말 기준이니까 지금 4월 10일이니까 그 이후에 네, 100포인트 상당히 정도. 많이 회복했어요. 네, 100포인트 정도 올랐으니까 네. 예, 한 뭐 20% 정도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 그러네요. 어느 나라나 그 명목 GDP랑 이 주가가 비슷하게 갑니까? 예.
특히 일본은요 네.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도 비슷하게 하고 미국은 명목 GDP보다 미국은 좀 리스크 프레임이 더 커가지고 더 위에 있고 예. 네.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네네. 국민연금 수익률도 봐도요 예. 2000년 이후로 2019년까지 20년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이 6%였거든요. 예. 명목 GDP 성장률이 6%였어요. 예.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명목 GDP만큼 모든 자산가격은 올라야 된다. 예. 예. 그게 정상인데 그거로 비하면은 지금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는 문제인데요. 네. 시간의 문제지 이 GDP 주가가 GDP에 접근해 갈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11페이지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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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코스피가 순환 변동치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네. 순환 변동치. 예. 예. 코스피 장기 추세가 있고요. 네. 그 추세에서 실제 GDP가 아니 실제 저 주가가 얼마나 벗어났는가 네. 이걸 한번 네, 해본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거는 좀 월말지수라요. 예. 저기 일별은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 월말지수라 변동폭이 좀 축소됐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상하 추세에서 1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상하 10%. 예. 네. 그래도 이번에도 3월에 아래로 10%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10%. 지금, 예,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세선을 장기 추세선을 구해 보니까 현재 예. 한 1924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1924? 예. 저는 이 정도까지는 이번 상승 국면에서 오를 것이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5% 남았나요? 예. 그 정도 남은 거죠? 예. 아, 이게 순환 변동치라는 게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쭉 보고 그 가운데선을 그리는 게 순환 변동치라는 예,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예, 제가 HP 필터라고 이제 통계적 기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거에서 빨간 선이 추세선이거든요. 네. 예, 그다음에 실제 주가는 항상 추세선을 따라서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 대신 평균적으로 뭐 수렴하는 거죠. 예, 거기 네. 수렴하는 것이죠. 예,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근데 3월달 말에 그 10% 밑으로 갔다가 네. 이 추세선에 지금 접근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이번 상승 국면에서 저는 조금 웃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대충 1920선 네. 말씀하신 게? 네. 추세선이 1920인데 그보다는 조금 더 간다. 올라갈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뭐 5%가 아니라 10% 가까운 추가 상승 여력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네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늘 그 모델을 통해 가지고 사실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가지고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13페이지 보시면은 네. 제가 모델의 방향만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월말 지수인데요. 네. 이거 보면은 한 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그 뒤로 또 한 번 급락 과정이 또 한 번 남아 있거든요. 아, 이건 어떤 모델인 거예요? 예, 제가 저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들을 찾아가지고요. 아, 주가에 선행하는 네, 변수들을 네. 찾아서 그거를 네. 수치화해서 이렇게 네. 그래프로 만드신 제가 거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좀 계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로 해봅니다만은 뭐 단순 해기 분석, 아리마 모델, 그다음에 아주 저 발전된 VR 모델 네. 이런 거 기법으로 해도 주가 예측이 안 돼요. 근데 가장 이게 제가 하는 단순한 모델이거든요. 네. 우리 주가에 선행하는 변수. 뭐 예를 들면 뭐 듣습니까? 변수를. 예, 일별에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예. 일별 모델에는 미 국채 수익률, 예. 그다음에 엔달러율, 예. 그다음에 예, 국제 유가 이 세 예. 가지가 들어가고요. 예. 월별 모형에서는 예, 경상수지. 우리나라 경상수지. 예, 예. 그리고 예. 예,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네.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요건 이제 자료가 월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걸 예. 월별로 넣는 예. 거군요. 그리고 일별 자료는 매일매일 제가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모델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제 이 모델에 따라서 저는 투자하는데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블룸버그에서 데이터 굉장히 비싼 돈 받아 조마와서 데이터 받아가지고 네네네. 매일매일 점검을 해봅니다. 아. 이 관계들이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들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네네네. 변했으면 제가 이 모델을 수정을 해야 보정을 돼요. 하셔야죠. 예.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걸 자신 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서 있다. 투자는 하시나 개인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혹시 듣는 오디오로 듣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프가 이제 쭉
빠졌다가 3월에 쭉 빠졌다가 예. 약간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전 저점까지는 안 빠지는 걸로 나오네요. 거의 뭐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 예, 예. 전저점을 하회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네. 그 어쨌든 지지난번에 예. 종합주가 지수 1400대. 예. 이건 월말 지수니까요. 예. 예. 아, 예. 월말 지수니까 예. 1700대? 예. 1754였었습니다. 아, 3월 말이. 대략 한 네. 5월쯤에 이거는 이제 일별로 보면은 네네.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5월쯤에 대략 한 1950쯤에 갔다가 한 7월쯤 지나서 8월쯤 되면 한 1700.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이 아유 뭐 김 박사님 점쟁입니까?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점쟁이하고 점쟁이하고 이 사회과학자가 틀린 거는요. 그 합리적인 합리적인 어떤 통계의 이론적인 모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미 있는 변수들을 넣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동안 계속 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뭐가 바뀌면 보정해 나가는 점쟁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박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제 저 두 달 후에 가가지고 또 관계를 구해 보거든요. 예. 매달 매달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관계를 구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정프로 네.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모셔야 된다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말고 네네. 보정해야 되니까. 아,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제 축적을 하시면서 이런 모델들을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신 여러 변수들을 넣어서 결과들을 내 보시니 이제 이런 그래프 좀 나왔다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이 모델에 의하면 4월하고 5월 정도까지는 조금 장이 괜찮다가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가는 네, 그런 모델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예측은 이런 거고. 그러면 지금의 주가 상황을 뭐 과거에 어떤 뭐 경제 위기하고 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위기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 저 주가는 경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네. 뭐 미국 주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예.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한번 구해본 겁니다. 예. 예. 미국 경기의 침체 확률. 예. 예. 그래프에서 그 조금 어둡게 표시하는 부분이 과거 미국 경기 수축 국면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난 그 3월 달에 아주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1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3월 데이터를 넣어 보니까 72%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2월을 정점으로 네. 3월부터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네, 이게 아마 4월에는 거의 10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니 그건 박사님 지금 4월 10일에 들으니까 당연해 보이는데요. 예. 그잖아요. 예. 지금 뭐 아까도 저도 실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뭐 네. 경기 수축 국면이죠. 그런데 예. 지금 더 궁금한 거는 예. 경기 침체가 어디까지 계속될 건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5페이지 보시면 제가 좀 복잡한 표를 그려놨는데요. 네. 과거 그 미국 경기 수축 국면 평균 15개월 지속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짧을 때는 8개월, 7개월도 됐고요. 길 때는 43개월 지속됐습니다만은 예, 저는 이번 수축 국면이 예. 가급 평균 정도는 충분히 그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15개월 예, 이상. 예, 그래서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의 초입이다. 아하. 그래서 이걸 그 주가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네. 그 4페이지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네. 예, 과거에는 주가 정점하고 경기 정점하고 뭐 동행한 경우도 있지만 주가가 대충 상향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국면에는 저는 지난 2월이 경기 주가의 정점이었다. 예. 지난 2월이요? 예. 주가도 정점이 거의 동행했단 얘기네요. 이번에는 동행했단 얘기네요. 예, 예. 경기와 주가가. 예, 예. 사실 여러 가지 뭐 부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코로나가 떠뜨린 거죠. 예. 예. 그래서 현재는 주가 예, 경기가 2월을 정점으로 같이 하락 국면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근데 이 수축 국면이 앞으로도 평균 한 15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그러면 앞으로도 보면은. 1년 더 남았네요. 지금 2월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니까 예, 예. 그럼 지금 두 달 지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평균 15개월이니까 앞으로 13개월 가까이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예,
그래서 최근에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뭐 베어마켓 낼리 좀 센 낼리지만은 너무 네. 정책을 아까 세게 뭐 엄청 세게 냈죠. 엄청 세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효과가 나오면서 좀 반등이지. 이런 경기 수축 국면을 고려하면은 지금 일시적인 상승이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그런 연준의 정책이 경기를 주가를 갑자기 반등시킬 수는 있지만 경기를 반등시키지는 못할 테니까. 예, 예, 예. 네. 예. 특히 저 미국 경기를 보면요, 그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소비 구성 내용을 보면은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소비 주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예. 내구재가 10%, 비내구재가 20%, 서비스 소비 지출이 70%예요. 근데 사람 안 다니니까. 예. 서비스 소비 지출이 1929년 대공황 때는 한 43%였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때는 65%. 예. 근데 작년 기준으로 7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서비스 지출이에요. 그렇죠. 우리 어디 안 나가고 예. 뭐 안 보고 집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아까 김 프로님이 2분기 GDP가 뭐 30% 이상일 것이다. 소비가 예. 감소하면서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직접 주식을 34% 예. 가계 금융 자산에 예. 간접 12% 가지고 있어요. 예. 46%나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산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 저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됐던데요. 예. 이게 급락했거든요. 71로. 네. 주가하고 소비 심리는 거의 같은 방향 움직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니까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로 서비스 소비줄이 급격히 위축된 데다 주가가 또 떨어지니까 네. 한 번 더 위축되고요. 그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저는 조만간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아, 미국이요? 예, 주택 가격이. 아, 그건 어떤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부동산 가격, 안 그래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주가 빠진 거는 문제도 아니다. 이 주택 가격이 확 빠질 거다라는 예. 그런 경고 메시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가 주택가격, 뭐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 거품이 가지면서 났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명목가격은 뭐 2006년 수준보다 조금 더 높고요. 예. 근데 실질가격은 물가를 고려하면 아직도 2006년보다는 좀 낮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저금리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2008년처럼 2006년보다 지금 가격이 낮아요? 실질 가격이요. 미국 2006년도에 미국 주가 엄청 비쌌어요. 올랐었어요. 아 비쌌어요. 그래요? 실질 가격 기준으로 예. 그냥 소비자 물가로 디플레이트한 예. 거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미국 주택 가격이 2007년, 2008년보다 급락할 가능성은 아닌 네. 높지 않은데 다행히.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은 시차를 두고 집값이 떨어졌고요. 예. 그다음에 이 소득이 줄어들면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도 보면은 주가 사이클하고 이 아파트 사이클하고 이렇게 구해 보면은 주가가 선행하고 선행하죠. 예.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해요. 예. 예.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 지역별로 도시별로 아파트 가격을 보면요. 가장 충격받는 게 강남 아파트입니다. 예. 강남 아파트요? 예. 강남은 불패 아닙니까? 아, 강남도 많이 떨어질 때도 그 있습니다. 그거 오해죠, 오해예요. 예. 가장 변동성이 큰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게 강남이고 예. 왜냐면 거기 재건축이 많고. 네, 네, 네. 예, 강남 아파트는 저 공급이 저는 비탄력적이라 예. 하기 때문에 이 수요 네.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아, 굉장히 변화. 예를 들어 2008년, 2010년에는 네. 뭐 강남 아파트가 제일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강남 아파트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영향을 받는가? 네. 그건 아마 주식도 그쪽 분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예.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제 3, 4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충격을 받는데요. 예. 그걸 구해보니까 전국 뭐 다른 도시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예.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최근에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예. 물론 예. 뭐 호가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으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수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 네. 네, 문제는 일부에서는 뭐 이게 2008년 그 금융위기하고 1930년대 대공황, 뭐 그레이트 디프레션 뭐 이런 식으로 뭐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과거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산업생산을 한번 봤어요. 예. 네, 경기 정점 시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요. 네. 정점이 네, 100이고요. 네. 네. 2008년 그 금융위기 때는 뭐 산업 생산이 거의 20% 가깝게 떨어졌었습니다. 예. T 플러스 20이라고 한 게 올입니다.
T 플러스 제로가 네. 이기기 시작 바로 전월이고요. 경기 네. 정점. 그 다음에 T 플러스 10이라는 것은 10개월 후라는. 네. 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대략 한 20개월 후에 제일 정점에서 대략 한 20% 가까이 빠진 거네요. 맞나요? 예. 그리고 제자리 오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산업 생산. 예, 산업 생산. 그 다음에 1930년대 그 대공황 때는. 이건 뭐.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이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는 뭐 될 수는 없는데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다 지금 흔히들 그 스페인 독감 예. 최근에 그 베로그여스라고 예. 논문을 하나 냈더라고요. 네. 예,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서 20년 사이 발생했는데. 네. 그 대공황 직전이네. 예. 1918년 봄에 이게 발생해 가지고 여름 가니까 좀 잠잠해지다가 예. 그해 가을에서 2019년 그러니까요. 1월에 폭발했죠. 네, 폭발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 43개국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인구의 2%가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로 3,900만 명. 아, 전체 지구에 살고 있는 아니, 43개국. 43개국. 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이죠. 예. 예. 거기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많이. 우리나라도 1918년에 상륙했다. 1.4% 죽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때 보니까 실질 GDP가 한 6%. 그다음에 실질 소비가 8% 감소했고 실질 주가 수익률은 26% 감소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이 어떤 사이클로 그려가느냐 네. 네, 그거는 사실 코로나 사태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 사태 그때 그런 그래프는 여기다 지금 사이에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아직 못 넣었습니다만 그때도 보니까 주가가 한 36% 1년에 걸쳐가지고 산업 생산도 32% 정도 떨어졌거든요. 미국이. 네. 네. 이번에는 뭐 워낙 의료시설이 발전이 되고 우리가 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충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 코로나 사태가 가을에 다시 재현된다면은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네네. 코로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번 그림이 예, 그려질 거라는 네. 겁니다. 예, 그 다음 뭐 8페이지 보면은 다우지수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네. 보면은 예, 다우지수가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거의 이거 11년에 걸쳐가지고 뭐 거의 40% 이상 떨어졌죠. 50% 근처에. 아, 1년 사이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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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는 뭐 거의 저 80% 이상 떨어졌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또 제자리에 오는데도 거의 저 6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러니까 한번 충격을 받으면은 제자리에 오기까지는 이렇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3개월이면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 그죠? 그런데 네, 이번에 이 길을 뭐라고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앞으로 경제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이번 이 길을 뭐라고 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코로나 이기라고 그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네. 그 초록색으로 제가 그래프를 이번 3월하고 4월 지금까지 그려놨습니다만은 사실 3월 한 달은 이번 주가 하락이 대공황 때보다 더 큰 폭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 그래서 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반등한다. 근데 이거로 보면은 언제든지 그 하락 국면에서 페어메칸 내리는 있는데 네, 네. 상당히 오래 간다. 예. 지금은 초기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자리 해보가는데 그 60개월이 걸렸다. 이게 다우지수를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그래프를 쭉 이제 그려놓으셨는데 그 과거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랑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래프를 좀 그리셨는데 네.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 물론 아주 짧아서 뭐 판단하기 좀 이르겠습니다만 그 그래프를 그려보니 2008년 금융위기보다는 대공황 그래프에 조금 더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빨간선에 오버랩이네. 네. 네, 지금 3월에는 그랬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때하고 다른 거는 이때는 저 정책 대응을 그렇게 못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베네키 전준 의장이 1930년대 대공황 뭐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는 통화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긴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 지금 그때하고 통화 정책이 정말 그렇죠. 다르죠.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충격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떻든 지금 초기다. 네. 미국 경기나 주가 국면을 보면은 네. 지금은 초기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 상승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너무 빠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한국의 그러면 경제 심리 같은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네. 예, 제가 빨간 선으로 경제 심리 지수를 그려놨습니다만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네. BSI를 매월 그렇죠. 발표하거든요. CSI, BSI라고 예, 하죠. 이 경제 심리 지수는 CSI, BSI를 합친 겁니다. 네. 가중치는 예, CSI 25%, BSI 75%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기업이 경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네. 기업에다 가중치를 그렇게 그러네.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네. 이게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2009년 이때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던 네. 것 같고요. 이때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네. 발생할 때 뭐 이 3월 지수가 이렇게 됐는데요. 저는 4월, 5월 대 지수 발표가 되면은 네. 아마 2009년보다는 더 낮아서 더 내려갑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수 주가 지수 좀 오르고 뭐 조금 정부에서도 막 하는데 더 내려가나요? 조금 반등하지 않나요? 아마 소비 심리는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심리는 워낙 나쁘거든요. 가중치 훨씬 높으니까. 예. 그리고 한국은행하고 우리 한경련, 정경련 산하 연구원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BSI를 발표하는데 수치가 좀 차이 나는 거는 예. 정경련은 600대 대기업만 조사하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은행은 3,300개 여기 중소기업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대답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예. 예. 아마 BSI는 당분간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심리지수니까. 예예. 예. 그다음에 우리 경제를 대표적으로 알아보는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거든요. 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 1월까지 이게 올랐었어요. 특히 100 이하로 올랐거든요. 추세 2열로 올랐었어요. 네. 아까 그 페이지 그대로 보시는 거죠? 예, 그 페이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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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 네. 예. 이런 논란이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2월 통계 보니까 또 급락을 했거든요. 2월 통계는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반영하지도 않은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3월 통계가 이달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급락했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OECD에서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OECD 선행지수가 어제 아침에 발표했는데 한국 거 보니까 급락이거든요. 예. 근데 OECD 선행지수가 통계청 이게 순환변동치에 한 3개월 정도 선행해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가 과연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것인가. 그래서 어제가 연간으로. 예, 연간으로요. 예.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금리 결정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했던데 예. 1%도 아마 힘들 것이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한국은행 어법으로 지금 마이너스도 열어둔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예. 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처음으로 국내 연구기관 중에서는 마이너스 2.3%다. 네. 네. 예, 그런데 특히 1분기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고요. 2분기, 3분기 좀 회복되더라도 연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조금 어두운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 고객,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이 들고 지금 주식시장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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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 혹시 수급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코스닥 지수가 참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특히 그 저점에서 보니까 47% 올랐어요. 코스닥 전 세계에서 지수. 가장 큰 회복력을 보였던 지수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분 개인 투자자들 힘이 아닌가 예,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그런데 뭐 갈수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예, 14페이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네. 예, 제가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고객예탁금을 그려놨는데요. 네. 예. 최근에 고객예탁금 48조까지 많이 뭐 늘었죠. 급격히 늘었어요. 어우, 저 이게 처음 봤습니다. 예예. 예. 과거에 보면은 뭐 20조 안팎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48조까지 늘었는데요. 예, 대신 보니까 펀드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채권형, 주식형 펀드에서 못 믿겠다는 거죠. 결국 예. 이 돈이 일로 온 거네요. 예. 한 16조 원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네. 뭐 새로 들어온 돈도 있지만은 일부는 저는 이 돈일 것이다. 아, 채권형 예. 펀드, 주식형 펀드에서 예. 예, 그래서 기관들한테 그렇게 돈을 맡겨놨는데 네. 사실 우리 주가 2011년 이후로 거의 정체거든요. 아마 네. 펀드 수익률이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을 겁니다. 내가 하지 이런 네. 생각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엊그제 한군에서 자금 순환표를 발표했어요. 예. 네. 15페이지인데요. 예, 작년 말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3,978조 정도 됩니다. 네. 예, 이 중에 예, 주식 직간접적으로 한 722조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18.2%인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2015년 20%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줄네요. 예,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 이거는 예, 저는 뭐 저도 금융회사 오래 다녔습니다만은 사실 그 금융회사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 18년에 네. 모든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좀 은행들이 수익원 다 변화시킨다고 예. 은행의 저축성액을 주식형 펀드로 돌려놨었거든요. 예. 예, 그때 앞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형 펀드가 2008년 8월 달에 144조였어요. 예. 근데 이렇게 모아놨는데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아.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식을 싫어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144조까지 갔던 게 지금 뭐 그러니까. 80조 안파. 이 네. 정도가 안 되거든요. 144조나 갔던 주식형 펀드가 2007년에 지금 78조니까 반토막이 나니까 이게 아 이게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계속 환매해 주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사실 이것 때문에도 그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정체됐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박사님 보시기에 골든 크로스 날 가능성 없습니까? 고객 예탁금 48조와. 이 저 주식형 펀드 78조가 계속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지. 예. 그래서 개미 동학 운동이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골든 크로스가 꼭 났으면 좋겠습니다. 났으면 좋겠어. 아. 났으면 펀드보다는. 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지금 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예. 지금 1%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주가가 워낙 싸졌어요. 예. 예, 대표적으로 예, 포스코 같은 주식 보니까 예. 오늘 오후에 거기 가게 가서 직원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만은 지금 PBR이 2 내지 3배더라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포스코 배당 수익률이 한 6%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예, 그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당신의 회사 사고. 주식을 사라. 아. PBR 2 내지 3배 0.2, 0.3. 아, 0.2, 0.3. 그렇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너무 비싼데 그렇죠. 예, 0.2, 0.3. 네. 네. 그런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97년 애한위기 2008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요. 국민소득이 가계, 기업, 정부 생기면 나눠가지거든요. 네. 가계 몫은 71%, 65% 낮아졌어요. 네. 기업 몫은 15%, 25%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고 우리 정부가 기업소득 할유제라고 기업들한테 임금 올려달라, 고용 투자 늘려달라, 배당 더 달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저는 저 배당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배당이 개인한테 돌아오면은 네. 예, 그런 돈들이 다시 아. 소비로 이어지면은 뭐 서로 좋거든요. 꼭 하시라는 게 이번 반등 국면의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예. 박사님 모델에서 나오는 그 다시 빠지는 그 국면에서 시작하면 더 좋겠네요. 그 배당 투자는 그냥 적립금 은행에 아. 예금 주는 것처럼 그냥 매월 꼭 뭐 언제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금씩 배당 투자는 예, 하라. 그 은행 이자보다는 최소한 뭐 더 높을 것이다. 훨씬 더 높을 예. 것이다. 한 가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지난번에 그 미국 그 인버스 있잖아요. 예. 그 다 정리하셨나요? 예, 저는 정리하고요. 예. 뭐 지금은 저 저 한 저 20%만 오르는 데다 걸어놓고 아, 80%를 지금 현금으로 현금으로. 아, 예. 그 우리 교수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셔서 다시 이제 보시려면 요거를 좀 자료를 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네 저희가 자료실이라고 있거든요. 네, 저희 자료실에 좀 올려도 되겠죠? 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은 그런 거 안 아끼신다니까. 다 주시려고 하는 분이야. 아, 그렇습니까? 야, 느낌이 오시지 않나? 네네. 네. 자, 저희 느낌 없이 주는. 예, 앱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박사님 자료 함께 네. 공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녁에 따로 한번 모실게요. 왜냐하면 예. 이게 차트를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쫙 보면서 하면은 이 파노라마처럼 대서사시가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요점만 정리하니까 네. 조금 아쉬워서 저녁에 한번 풀리 예, 맞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 우리 김영익 교수님 네. 정말 현장에도 굉장히 오래 계셨었고 네. 이제는 또 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네. 하고 계신 우리
연구 많이 하시는 김영익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예.